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인장이 삼촌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아이들을 좀 둘러보다가 새로운 가시를 내는 인장이들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영상을 좀 잠깐 찍고 있는데요. 저 혼자 보기에는 좀 아까운 그런 아이들의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아이는 능파라는 선인장이고요. 이 중앙에 나 있는 이 두꺼운 가시가 아주 매력인 그런 선인장입니다. 작년에 인장이 삼촌이 데리고 오고 나서 분갈이 후에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없어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던 그런 녀석인데, 이렇게 오늘 최근에 이렇게 새로운 가시를 이렇게 뽑아내고 있어가지고 아주 흐뭇합니다. 이런 가시류의 선인장들은 특히 해를 강한 해를 좀 많이 보는 게 좋거든요. 해를 많이 보고 이렇게 좀 따뜻하고 뜨거운 그런 온도에 조금 노출이 되어야 이런 가시들이 잘 발달한다고 하니까요. 가시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아이도 작년에 인장이 삼촌이 좀 구매를 했던 그런 아이고요. 여기 정수리 부분에 이 아이 이름은 금관용이라는 선인장이고요. 아주 이렇게 화려하고 금색 가시가 온몸을 뒤덮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매력입니다. 이 아이도 지금 정수리 부분에 짧은 가시들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관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엽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파리 나는 거를 또 재미로 많이 키우시는데, 선인장은 역시나 가시가 이렇게 쑥쑥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은 재미도 있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서 아주 보람이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가시의 형태도 아주 다양해서 이렇게 종류별로 모아 보시는 것도 아주 재밌는 일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는 온몸이 보라색이죠? 이렇게 천자환이라는 선인장이고요. 딱 보시기에도 이렇게 보랏빛 몸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아이도 지금 한참 이 중앙에 있는 그런 짧은 가시들, 이런 아이들이 새로 자라나는 가시인데, 이런 거 보는 그런 가시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게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는 신천지 선인장이라고 합니다. 신천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종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이름이 신천지입니다. 이 녀석은 지금 온몸에 금이 예쁘게 든 아이인데요. 지금 한참 성장기라서 아주 멋있게 가시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천자환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 아이는 이 마투카나 선인장. 이 아이도 능이 아주 멋스럽게 근육처럼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나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중앙에서 이렇게 새로운 가시를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광리목이라는 선인장입니다. 미칠 광자를 써가지고, 미친 가시를 가진 그런, 미치도록 아름다운 가시를 가진 그런 선인장입니다. 이 아이는 꽤 많은 성장을 해야 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올해 꽃을 보여줄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사자두라는 선인장이고요. 가시가 아주 길게 나 있고 아주 위협적으로 나 있는 게 특징인데, 정수리에서 아주 솜털 부분이 난 곳에서 새로운 가시를 열심히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영운 선인장인데요. 금도 예쁘게 들었고, 정수리에서 아주 빨간 새로운 가시를 뽑아내는 게 아주 잘 보이시죠? 지금 아침 햇살이 잘 비춰주고 있어서 더욱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태평환이라는 선인장인데요. 매니아분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선인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주 많은 능을 가지고 있는 선인장은 아니라서 이렇게 아주 심플한 몸체의 그런 능의 형태에 이렇게 기다랗고 두꺼운 가시를 뽑아내는 게 특징이고요. 지금 한 1-2주 전부터 이렇게 새로운 가시를 뽑아내고 있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크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예전에 인장이 삼촌이 태평환을 키웠던 적이 있는데요. 좀 까다로운 그런 녀석이어가지고 한번 저 세상으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네, 열심히 공부하면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호두 선인장이고요. 이 빨간 가시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이 아이는 복내궁이라는 선인장이고요. 이 아이도 약간 뭐 별명으로는 뭐 스몰 맥도가리, 작은 맥도가리라고도 하는데 이 결절의 형태라던가 이런 게 맥도가리 선인장이랑 비슷하거든요. 결절의 형태와 그런 색감 이런 것들이 조금 흡사해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고요. 원래 이름은 복내궁이라는 선인장입니다. 가을쯤에 아주 여름 가을 이렇게 분홍의 아주 진한 분홍의 예쁜 꽃을 피우는 그런 선인장입니다. 가시 끝에는 약간 빨간 그런 색이 들어있어서 돋보이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코피아포아 계열의 선인장이고요. 이 녀석들은 아주 성장이 좀 더딘 녀석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 녀석도 작년부터 키워왔던 아이인데 한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올 봄이 되어서 이렇게 능을 열고 새로운 가시를 뽑아내는 게 참 기특합니다. 아주 물을 많이 주면 안 되는 그런 선인장 중에 하나입니다. 코피아포아 속의 선인장. 이 아이도 구름류의 선인장인데 아주 사이즈는 작지만 아주 가시를 멋있게 키워내고 있는 그런 아이. 그래서 오늘 인장이 삼촌이 여러분들께 아침 해를 듬뿍 받고 있는 이 가시류 선인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가시류 선인장들이 사실 뭐 좀 위험하기도 하고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아이들도 이 아이들 나름대로 그런 멋과 재미가 있는 아이들이라서 한번 이렇게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좀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금요일이라 어디 뭐 지금 시국도 시국이고 어디 놀러도 못 가시고 모임하기도 좀 부담스러우신데 집안에서 키우고 계신 그런 식물들 한번 자세히 관찰하시면서 지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인장이 삼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